지난 2018년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자 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을 하고 관련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섬 현상으로 갇힌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대대적인 도시숲 조성이 추진됐습니다. 폭염 재난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부산의 도시숲 효과를 김아란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거제대로 바로 옆, 긴 가로수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로를 에워싼 키 큰 나무 덕에 그늘이죠. 내리쬐는 뙤약볕을 막아줍니다. 더운 것도 일로 가면은 차 내연도 좀 덜하고 풀 냄새가 있으니까 공기도 좋고 좀 덜 더운 것 같아요. 전체 면적은 1헥타르, 국비와 시비 등 31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도시숲입니다. 실제 기온 차이도 뚜렷합니다. 숲 바깥 아스팔트 도로의 지면 온도는 최대 49도에 달합니다. 도시 바람길 숲은 나무가 우거져서 그늘이 많은 만큼 온도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데요. 실제로 기온을 측정해보면 30도가 채 되지 않아서 바깥과도 20도 이상 차이가 벌어집니다. 정부는 2020년 도시숲 조성법을 제정하고 도심 속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전국에 3천억 원을 투입, 숲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청 연구 결과 도시숲을 조성하면 가로수 그늘만으로도 평균 2.5도, 교통섬 나무 그늘은 최대 4.5도로 저감 효과가 있습니다. 부산은 현재 6곳의 도시숲이 조성됐고 앞으로 13곳 더 들어섭니다. 부산시는 2027년도까지 시민 한 사람당 누릴 수 있는 도시숲 면적을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인 15제곱미터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유토지는 물론 향후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이나 대형 시설의 이전 적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도시숲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도시숲 조성에 한계도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위치. 열섬을 완화하려면 도심 고온 지역에 숲을 만들어야 하는데 사유지는 재산권 문제 탓에 사업 추진이 힘듭니다. 이 때문에 국공유지에만 도시숲을 조성하다 보니 효과가 떨어집니다. 사유지로 고밀도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넓은 면적의 녹지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발단지하고 협업을 해서 보도를 최대한 확보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일정 정도의 녹지들을 확보하고. 또 산복도로가 많은 부산의 특성상 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대규모 바람 숲길을 조성해 기온 저감 효과를 더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혜입니다.